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제가 목이 약간 부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지금 몇 개의 영상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 영상부터 보고 또 다음에 또 영상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으로 리액션 비디오가 제작이 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곡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 크루의 레거시라는 음악이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뜨겁죠?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단체곡이다. 두 번째로 C-Game 2023를 약간 셀러브레이트하는 의미의 곡인 것 같아요. 자, C-Game 2023 동남아시안 게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의 개최지가 캄보디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힙합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에 관련된 여러 뭐 미디어들이나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완전히 반다가 소속된 바람이라는 레이블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단체곡을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약간 다른 의미긴 하지만 어떤 게 생각났냐면 그 퍼프 데디와 배드보이 레코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던 빅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빅토리라는 곡이 약간 좀 이런 바이브랑 비슷하고 메시지가 약간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게임의 승리자라는 것을 되게 알려줄 수 있는 마치 뭐 스포츠맨십도 약간 생각나게 하는 약간 그런 곡 있잖아요. 이 곡은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이 되게 들어가 있는 곡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다뿐만 아니라 여기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죠. 곡의 길이가 길어요. 음악을 좀 제가 진지하게 들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음악을 좀 진지하게 들어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미코르의 레거시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rtwork 자체가 약간 올림픽 같은 느낌이 있네. 벌써 시작부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밍밀이 랩할 때 그 약간 좀 스포츠카가 질주하는 것처럼 막 시작부터 막 기관총처럼 막 쏴대는 그런 플로우들 있잖아요. 머신건 플로우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났어. 여기 출전하는 모두 운동선수들을 응원하는 곡이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2002 월드컵을 했던 한국이 생각이 나네. 야, 근데 뭔가 올림픽에 준하는 대회잖아요. 근데 뭔가 힙합의 느낌을 좀 많이 앞세웠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사는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사들로 반다는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리는 어떤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멜로디가 녹아있는? 다음 차례가 소울풀한 목소리 여전하네요. 소피아 카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람이의 R&B 아티스트죠? 그래, 이런 좀 세계적인 운동 대회는 뭔가 이런 주제곡을 만들 때 기승전결이 있어. 되게 반다이버스에서 로컬 바이브가 있는 느낌으로 갔다가 소피아 카오에서 좀 뭔가 올림픽, 진짜 그 세계적인 올림픽 축제 같은 그런 느낌들도 느껴지고. 예, 뭔지 아시죠?
또 다른 의미의 퍼프 대디의 빅토리 같은 곡이야 이 곡은. 그쵸 그쵸. 단체곡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약간 화합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곡이니만큼 단체로 부르는 파트가 있을 것 같았어. 진짜 올림픽 같은 느낌이 난다. 제가 얼마 전에 SEA Games 2023를 약간 셀러브레이트하는 무슨 주제가 같은 곡 뮤직비디오를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서 봤거든요. 조회수가 엄청난데 그 곡은 되게 좀 흥겨우면서 힙합적인 무드를 많이 가져가는 곡인데 그 곡 안에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이 여기 다 섞여있는 느낌이야. 폴라릭스 노리스. 오, 락으로 넘어갔습니다. 락이에요, 이번에는. 마지막은 또 밴다이버스. 아, 진짜 이런 사운드는 반다가 진짜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주빌린이 사실은 크레딧에 이름을 많이 보이기는 했지만 막 이렇게 자신이 목소리를 넣어서 전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빌린의 분량이 은근히 많네. 반탄. 야, 바람이 올스타즈네. 올스타즈. So Silica. 이건 진짜 뭔가 이렇게 딱히 장르를 표현하기가 힘든 음악이다. 뮤지컬 같은 전개지 않습니까? 서막이 있고 막 1막, 2막, 3막이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재밌네요.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라면 C게임이 열리고 이런 음악이 나오고 하면 되게 좀 들떠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곡에는 힙합적인 무드를 굉장히 많이 앞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뭐 88올림픽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뭐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을 치러냈지만 주제곡이나 어떤 그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운동대회를 상징하는 음악들의 무드가 막 힙합을 앞세우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는 되게 힙합적인 무드를 좀 많이 넣었다. 반다가 그 선봉에 섰고 여기 폴라릭스 멤버들이 또 그 뒤를 따랐고 네. 그리고 중간에 소피아 카오의 그 소울풀한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제가 이 곡 다 들으니까 다른 의미긴 한데 진짜 퍼프데디의 빅토리 같은 곡이지 않았을까,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긍지와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곡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반다가 어느새 이런 세계적인 올림픽에 준하는 어떤 운동대회에 뭔가 음악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중심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반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이 곡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짜임새 있게 넣었어요. 뭐 혹자들은 굉장히 좀 중구난방이라서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곡이 만들어진 목적을 생각해보면은 좀 다양한 분위기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